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덕유항공에서 지원해준 중국의 크릴리티사의 CR10S 프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CR10S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 제품도요, 거의 다 조립되어 왔습니다. 이 배드 부분과 그리고 Z축 크게 두 파트만 들어있는데요. 프린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립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게 나사 4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조립보다는 그냥 설치 수준인데요. Z축을 배드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즐부가 Z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조립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즐부를 Z축 위로 조금 올린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Z축 모터 옆에는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살짝 떼놓으면 좀 더 편리하겠죠? 한쪽에 두 개씩 Z축와 배드를 연결하는 나사를 밑에서 조여주면 되는데요. 이 배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출력할 때는 진동이 덜해서 좋을 것 같은데 조립할 때는 주의하세요. Z축을 연결한 후에는요, 여기 있는 모터선이 딱 길이에 맞게 나와 있는데요. 양쪽에 하나씩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노즐과 익스트루드를 연결해주는 이 컬러풀한 납작한 전선 하나,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주고 프린터를 키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10 Pro S는 가격 대비 굉장히 출력물 사이즈가 큰데요. 배드 레벨링과 기본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CR10S Pro는요, 수동 또는 오토로 레벨링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세팅에서 레벨링을 선택하면 노즐이 배드 중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레벨링 모드에 있는 오토 레벨링을 끈 상태에서 수동 레벨링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AUX 레벨링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5개의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영역을 선택하면 그 위치로 노즐이 이동하게 됩니다. 부품 안에 있던 이 0.2mm의 두께 게이지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수동으로 레벨링을 맞춰주는 겁니다. 한쪽이 맞춰지면 다른 영역을 클릭해서 그 영역에 레벨링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배드 밑에 있는 4개의 레버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레벨링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오토 레벨링은 우선 오토 레벨링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서 한 번만 Z축의 위치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저 두께 게이지가 뻑뻑하게 움직일 정도로 Z축의 높이를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 메저링을 선택해주면 노즐이 움직이면서 배드의 25곳의 높이를 측정하면서 자동으로 레벨링이 맞춰집니다. 오토 레벨링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출력을 시작하게 되면 출력 전에 항상 배드의 25곳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오토 레벨링이 꺼져 있다면 프린팅을 처음 시작할 때 25곳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출력을 하기 전에 프린터 세팅에 맞게 슬라이서를 해야 하는데요. CR10S Pro는 큐라를 사용 가능하지만 3.6 버전에는 프린터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라 4.2 버전을 설치한 다음에 왼쪽에 메뉴를 눌러 프린터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크릴리티사에서 나오는 모든 프린터들이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서 CR10S Pro를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 가능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희미하게 프린터 모양이 나타나 있으니까 좋네요. 모델링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서 G코드를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가져가면 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출력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니 큐라의 사용법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오토 레벨링을 잡아주고 이 모아이를 테스트로 출력해 보았는데요. 1시간 25분이 걸렸습니다. 몇백만원 프린터 부럽지 않게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CR10S Pro를 업그레이드하고 대형 출력물을 테스트해보는 영상, 기존의 CR10S와 비교하는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세요.